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긴장감 때문에 부담이 좀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유로존 악재가 여전히 미국 시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나왔던 금융개혁 법안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점차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동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 현재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2%를 넘게 훌쩍 오르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일관을 하고 있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괄목할 만한 분야가 있었는데요. 바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문자고요. 여러분께서 상담 받고자 하시는 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의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잠시 외국인의 매물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다가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인데요. 현재는 15포인트 오르면서 157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출발은 1575포인트에 출발했었죠. 하지만 10시 구간의 외국인의 매도세에 잠시 하락했다가 12시에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늘려서 최초가 부분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요. 개인과 기관이 힘쓰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0억 원가량, 기관이 1,220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점, 외국인이 아직도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3,40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더 좋습니다. 전날 기록적인 급락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0포인트 오르면서 46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54포인트에 출발했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박스권 하단 라인도 그리 깊지는 않았는데요. 450선에서 장중 저점 찍은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해줬습니다. 현재는 2.4% 오르면서 460.83포인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 98억 원, 외국인이 39억 원 사주는 반면에 기관이 83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원 70전 오르면서 1252원 7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 유럽발 악재 남아있고요. 북한발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장이 이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주도주들의 움직임 예의 주시하게 되는데요. 주도주들 IT주, 자동차주 모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오르면서 시장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IT주들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2.7%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4.4% 오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 1%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만큼은 아니지만 자동차주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기아차가 3.7%, 쌍용차가 3.6% 오르고 있고요. 한라공조와 만조 4.9%, 한라공조 8%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운주들도 오르고 있는데요. 운임지수 상승에 해운주들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이 5%, STX 펜오션이 7% 오르고 있고요. 대한해운이 6%, 흥하해운 역시 7%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전자책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아이리버와 전자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 논의 중이다라는 발표가 있은 후에 전자책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아이리버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고요. ES24가 7% 오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앞서 보셨듯이 1%대 상승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주들과 LCD주들이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는 DRAM 가격 상승과 LCD 가격의 안정세로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4%, 그리고 IPS가 10% 급등하고 있고요. LCD 관련주 중에서는 아토가 10.6% 오르고 있습니다. LIG ADP 역시 10.9%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투자 심리가 아직 불안한 가운데 변동성이 큰 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죠. 환율 시장도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환율이 초반만 하더라도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4원 가까이도 오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증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눈을 떼지 말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현재 시황에 대한 분석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원상필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이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 하락했던 거에 비하면 좀 미약한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현재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저는 이제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5월 들어서 6조 원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IT하고 그리고 철강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이 일제히 3% 후반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철강주들의 상승 반전은 최근 이제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책을 강화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일단 철강주들이 시세를 주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 가입이 패닉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폭도 가장 컸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닥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전일 급락했던 코스닥 시장 내 중소형주들이 오늘 대부분 5% 후반대 또는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급락 이후에 급등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 주도를 여전히 하고 있고 기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관 쪽 수급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연기금에 대해서 어제 살짝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과연 우리 증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현재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들이 현재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도 함께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연기금 이제 어제도 많이 사줬고요. 최근 꾸준히 사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기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3천억 순매수를 기록했는데요. 과거 이제 연기금의 패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기금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PER 9배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순매수하고요. 국내 증시의 PER이 약 11배 이상인 구간에서는 매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PER 8.5배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9배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연기금은 9배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사는데요. 현재 PER이 8.5배이기 때문에 연기금이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구간대, 아주 그 매력적인 구간대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기금의 대규모 순매수도 유입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연기금은 국내 주식 시장의 비중을 16.6%까지 높이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현재 연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약 13% 정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미니멈 한 10조에서 최대한 25조까지 순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외국인들 매수는 코스피 지수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50포인트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밀릴 때마다 연기금은 전일처럼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줄 거고요. 연기금이 향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업종은 현재 시가총액과 그리고 연기금의 보유 비중 간 가장 차이가 큰 IT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연기금들 IT 주들에 대해서 대거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각각 3%와 2% 후반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뭐 6조 원 넘게 이달 들어서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장에서도 이 외국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유로 해서 좀 손절매에 나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외국인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팔고 있는 외국인들의 성격을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도 규모의 한 70% 정도는 유럽계 자금으로 현재 시장에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계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재정위기와 신용위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국내만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머징 및 아시아 시장 전체에서 이제 매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 주식을 판다거나 또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그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이제 결정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이제 BNP 파리바 증권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보고서 나오기도 했듯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국이 그 선진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시장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불거졌던 그런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때문에 잠시 관심을 좀 돌린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제 6월에 이제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도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좀 급하게 이제 추출해됐던 유럽계 쪽 자금이 안정을 찾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점차 나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도 중요할 테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도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야 될까요? 예,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단기 급락에 따른 감에도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시장은 언제든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미국 S&P 500 지수가 현재 60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확인하고 전일 장 후반 들어서 이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순매수해주고 있는 IT 업종 그리고 신용 위기에 따라서 낙폭이 컸던 금융 업종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을 찾을 것이고 일단은 IT와 금융업종에 대해서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라면 뭐 IT라든지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를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양중금증권 원상필 연구관과 함께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예리한 분석 한번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만선이 붕괴가 되기도 했고 뭐 악재도 나오기도 했지만 뭐 금융 규제 관련해서도 조금 완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솔솔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황을 이 반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이 급락을 하면서 만 포인트 붕괴하고 나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심리가 형성이 됐죠. 기술적 반등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오늘 우리 시장의 발언법도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저점이 미국 시장 2월 저점을 하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점 형성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낙폭 줄인 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된 경제지표 살펴봐도 뭐 소비자 신뢰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소비지표는 예전부터 계속 호전이 됐었던 그런 지표고 그것이 또 지속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주택지표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나왔죠. 향후 경기 회복에 자신감 주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전날 기존 주택 판매 지표에 이어서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향후 경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향후 경기가 살아나서 개선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그런 모습밖에 그런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표는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고요. 경제 지표가 해석되는 것은 사실 투자 심리에 따라서도 변화를 하긴 하는데요. 아마 이게 3, 4월 정도 됐었으면 소비지표 호전이 오히려 시장에 더 강하게 호재로 반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현재 위축된 투자 심리가 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향후 경기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향후 발표될 경기 지표를 감안을 하면 오늘 나오는 이제 신규 주택 매매 관련 지표 이후에 주말로 이어지는 소비 지표 약간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다우지수 반등과 맞물려서 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은 긍정적인 그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약간 희망을 걸어봅니다. 아시아 증시는 어제 내림폭에 비하면 좀 반등세가 약하죠. 한국 증시는 특히 좀 더 약해 보이는데 저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막판에 연기금 매수세에 의해서 낙폭이 축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좀 반등이 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부정적으로 굳이 또 주장할 필요는 없고 어제 저점 1532부터
반등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미약하게나마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옳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투자 심리가 그대로 또 이걸 반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번 또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 지수대가 과연 바닥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한번 저희가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저점이 많이 내려온 만큼 저항선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저항선 5일 이평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죠. 기울기도 굉장히 강합니다. 하루에 뭐 15포인트 정도씩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1590포인트까지 내려온 5일 이동평균선의 압력이 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80선대까지 오르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어제 고점을 기록했었던 1585포인트가 또 그 위치대에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1580에서 90은 저항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고점도 1579까지 올랐다 밀리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어 보이고요. 어제 저점 1530포인트를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1580에서 90포인트 회복이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해외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로존 증시 어제 전저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아주 많이 하락을 한 상태죠. 낙폭 과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언제든지 반등이 가능한 모습이죠. 특히 어제 유로존 증시 마감 이후에 다우가 반등을 성공했다. 이것을 본다면 오늘 유로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제 낙폭이 컸었던 유로존 증시가 오늘 반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걸 한번 기대해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시아 시장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강한 반등이 좀 기대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그 강도가 아주 요새처럼 이렇게 강한 경우는 한 차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그 하락 강도를 상쇄시키는 그런 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격 조정보다 이제 그 이후에 기간 조정으로 진입해서 바닥 다지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좀 약간 한 템포 빠르죠. 모멘텀도 부재한 상태고요. 어제 언급한 시장의 부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될 테고요. 일단 기대해 볼 만한 거 오늘 유로존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력이 시장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내렸다는 것이 모멘텀으로 작용되면서 위축된 투자 심리가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로권이 폭락하면서 가격 메리트는 더 커졌고 그만큼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을 때에는 뭐 금융이라든지 IT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살짝 들었었거든요. 뭐 어제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는 시장을 좀 더 관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렇게 시장을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한번 정도 강한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오늘 봤을 때 IT나 철강 업종이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 방어 차원의 매수다 이렇게 본다면은 강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도 이제 안정 국면으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 노출된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 환경이 좀 아직도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에 들어서서도 좀 장중의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고 상승의 지속성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등이 나온 다음에 또 상승이 이어질지 그것도 의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큰 반등 이후에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가격 메리트의 기회도 있지만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다 이 점을 이런 점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변수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투자 심리에 따라서 이 변수의 해석도 좀 틀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지속된다. 결국 리스크는 계속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매수 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상황이 아니고요. 시장의 하락 추세 마무리하고 반전 시그널 출현 시까지는 약간 좀 관망을 조금 더 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향후 장세 반전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의 흐름을 관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흔히들 발목을 노리고 시장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도 한 무릎 쪽에서 안전성이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수급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가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여전히 외국인들 부담스럽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뭐 수급적으로 외국인들 뭐 3천억 이상의 순매도 규모의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가 여전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 확대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그 대북 리스크와는 최근 분위기가 상당히 좀 다르다. 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는 이제 단기간 해소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박스권 상단부가 제한되는 추세적인 하나의 지루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장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3,860억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100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1,600억의 순매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84억의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들도 역시 순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52억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67억의 순매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외국인들은 매물을 더 늘려나가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오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많은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뭐 MSCI 인덱스에 대한 리밸런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일부 종목의 매수와 일부 종목의 매도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러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순매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현대제철과 기아차 그리고 한국타이어, GS건설, 강원랜드 쪽으로의 그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리밸런싱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LG이노텍 그리고 KB금융과 삼성생명, LG화학 등으로 순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 흐름을 보게 되면은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LG이노텍과 만도, 하이닉스 그리고 LG화학, 현대제철 쪽으로는 순매수를 지금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매도 쪽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한국전력이라든가 SK에너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KB금융 쪽으로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기관들의 그 매수 규모, 매도 규모가 상당히 미미한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동시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기아차와 현대제철, SOIL, STX 패노션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외국인들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잡혀 있는 게 현대제철과 기아차 쪽으로 50억 그다음에 현대제철이 85억 이상의 그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들 쪽 같은 경우도 현대제철 쪽으로 25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매수 규모가 상당히 미미한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특정한 투자 주체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다는 아니겠죠. 모멘텀도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전일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한 가지를 뺐습니다. 일단 KT를 제외를 했고요. 포트폴리오에서 네. 제외를 했고 포스코와 한국타이어, LG 디스플레이 그룹, LG 이노텍, 삼성테크닉 계속해서 저점 매수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고요. KT 대신에 한국타이어를 오늘 뭐 신규로 하나 편입을 좀 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포스코라든지 한국타이어, LG 디스플레이까지 뭐 대형주들이 오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모멘텀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겠죠. 한 종목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한국타이어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한국타이어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타이어 외국인들이 오늘 처음 매수를 이제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가
기관과 외국인들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제 초반 예, 재차 상승하는 이제 그 재상승의 이제 초입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매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70%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상승하면서 환율 변동성 우려가 이제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당사의 원재료 수입이 대부분 외자로 지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 관계자가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당사의 그 핵심 모멘텀은 이제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천연고무 가격이 고점 대비 상당히 좀 떨어졌죠.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다 이러면 2분기의 이제 그 실적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선이 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2분기에 있을 이제 제품 가격 인상 약 한 5% 이상의 그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보이니만큼 실적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주가에 미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25,000원에서 현재가 25,500원까지의 분할 매수를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7,650원이 고점인데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3만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겠습니다. 24,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좀 박스권 횡보 국면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살펴봤었던 종목이죠. 삼성테크인. 뭐 급락장에서도 저희가 아주 눈에 띄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수익이 좀 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테크인이 이제 절묘하게 21선에서의 밑꼬리 만들고 망치형으로 인해서 이제 그 몸통이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 반등에 이미 성공을 했고 그리고 종합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핵심 주도주로서의 성격을 갖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10만원, 뭐 10만 5천원까지 1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수를 하신다 이러면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계속해서 그 기술적 반등에 충분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실 것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그리고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한 권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테크인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X파일 동양중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전화번호 알려드려야 되겠죠?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쪽도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1% 오르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 저희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굿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예, 일단 뭐 시장이 좀 분수령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는 점, 반가운 점이고요. 자, 디스플레이 텍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 제일 좋은 종목들은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들이고 시장이 안 좋아도 가게 그 지지라인을 구축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랠리에 진입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텍 현재 그 삼성전자의 연간 4,800만 대분의 그 휴대폰 모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로서 3분기부터 삼성전자의 내부 모듈 납품을 지난해 3분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삼성전자의 그 태블릿 PC 모듈로 납품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목을 받는 종목입니다. 일단 그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지지 라인 그 거래량이 대량으로 실린 가격대에서 중심축을 무너뜨리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 그 상승 흐름이 유지된다고 보고 공략이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뭐 3,500원 정도가 강한 지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는 점에서 참 좋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메디포스트입니다. 오늘 폐질환 줄기세포 치료제의 그 뉴모스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식품의약안전청에 신청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이다 현재는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그 똑같습니다. 지금 그 바닥의 저점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다가 그 수렴이 되면서 강하게 상승 전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향후 박스권 고점인 3만 원을 향한 도전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것으로 유력한 그러한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레이젠인데요. 레이젠 같은 경우도 역시 그 현재 최근의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저점 지지 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역시 오늘 거래를 실으면서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 자회사인 DKC와의 합병을 통해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 경영 효율성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야 될 그러한 회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 그 시장 상황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디스플레이텍, 메디포스트, 레이젠까지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 이 중에서 탑픽을 하나 꼽아보죠. 레이젠에 대한 말씀을 더 해주신다고요? 예, 레이젠 같은 경우는 지금 그 4월에 보시면 현재 그 거래 패턴으로 봤을 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현재 주가가 그 대량 거래가 수반된 주가보다 위에 위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는 점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2,100원에서 2,200원, 300원 정도에서 강력한 매집이 들어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고 현재 주가 수준은 그 PBR 대비도 현재 그 1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좀 다소 12% 정도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 눌러줄 때 2,500원 전후에서 양봉에서 좀 눌러주면 매수 전략 한번 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그 강하게 버티는 종목들은 지지 라인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2,400원, 중심축인 2,400원은 무너뜨리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를 지지자인으로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하고 또 한번 하락세로 접어들면 급락하는 경향도 있는 만큼 목표가를 짧게 한 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한번 눌러줄 때 오늘은 좀 많이 올라서 추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눌러주는 그런 시점에서 저점 매수로 한번 단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그래도 더 살펴봐야 될 건 봐야 되겠죠. 디스플레이텍을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수익도 꽤 나고 있고 거의 10%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텍 흐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디스플레이텍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4,000원의 박스권 고점은 오늘 매물권이 지금 그 지난 연초부터 매물권이 있던 자리를 오늘 돌파를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량 거래가 실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숨에 돌파는 어렵겠지만 일단 그 최근의 시장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는 만큼 오늘 다소 밀리더라도 한번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추세를 끝까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 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선도주로 볼 수 있는 저는 그 5월 7일 저점을 깨지 않은 종목들을 선도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그 디스플레이텍은 5월 7일 저점이 한참 밑에 있고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그런 점에서 불안 매수로 지속적인 매수 전략과 또한 5,000원 정도에서는 차익 실현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병행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거래는 역시 3,500원에 어제 같은 경우는 3,300원 정도의 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지라인을 다소 높여서 3,500원 정도로 한번 끌어올리는 매수가 근처로 매수 그 지지라인을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룡수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주를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이 015-8500-1110번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저희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목동지점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상당히 부진했고 예. 드디어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상황을 한번 분석 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지속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우선 반등으로 우선 보여지고요. 우선 수급 측면에서 아직도 외국인들의 그 순매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우선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선 상황을 보면 우선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 상당히 강하게 가는데 그럴 경우에 상당히 그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느끼셔도 되고 앞으로는 시장 전망을 살펴보자고 하면 그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한국 타이어 그런 아니면 NC소프트 그런 주도주 위주로 가시거나 아니면 코스닥 시장 쪽에서 그동안 시세를 못 줬던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폭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에 대한 질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진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페노션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많이 오르고 있죠. 이 BDI 지수가 또 급등을 했고 이에 따라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 중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STX 펜오션을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예, 예. 이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예, 말씀 좀 부탁드리죠. 예, 우선은 뭐 STX 펜오션이 지금 관심 종목이신 그런 시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우선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우선은 STX 계열사에서 이제 해운업쪽을 맡고 있고 지금 해운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랑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중심으로 경기는 점차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발 그 악재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유럽 쪽에서도 해운업에 대한 그런 수요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BDI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서 지금 그 STX 펜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럴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일선 밑으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강하게 줬었습니다. 그러면 매수 시점은 지금 오늘같이 강하게 오른 날보다도 지금 꾸준하게 5일선 밑에서 위에서 그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좋고 네. 우선은 중요한 거는 하락 추세인 거를 유념해 두셔서 네네. 전체 그 뭐 사시려는 자산 중에서 30% 이내 뭐 그 비중을 해갖고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인 게 대부분 종목들 다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시면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는 지금 한 1,400원 선 1,450원선 이때가 최저점이었는데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사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STX 펜오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STX 계열사들이 그 이제 M&A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은 경향이 많은데 STX 펜오션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 목표 주가도 상당히 좀 크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런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15,000원 선까지도 우선 잡을 수 있겠고 대신에 지금 시황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것도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져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해두시기 때문에 시간은 천천히 오늘같이 급등한 날 급하게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정 STX 펜오션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그다지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점진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좋겠죠.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STX 펜오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기아차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기아차를 2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을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기아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도주로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특징을 보면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굉장히 러브콜을 계속 많이 보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지금 가격대는 지금 뭐 사셨던 가격대보다도 밑에 빠졌다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들 같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빠질 때마다 제가 느낌으로는 이 종목을 저가에 왜 사지 못했나 그런 심리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때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도 적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차트를 우선 보시면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면 우선은 그 21선 지금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상승을 하면 굉장히 좋고, 지금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우선은 5일선이 이제 지지선이 이제 깨지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우선 월봉을 봐볼까요? 월봉을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추세가 전혀 지금 리스크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게 잡으셔도 좋아 보이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에서 이제 저항선인 뭐 46,500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기아차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라고 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시점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이건 이제 테크닉적인 면인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업 가치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을 만약에 단기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강하게 양봉을 내면서 이격도가 벌어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같을 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매수도 좀 저점 매수라고 생각하셔서 잘 하신 것 같으셔갖고, 매수 가점은 이제 21선 위에서 매수를 하시고 5일선 위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을 매수하신 분이 계시는데 매수 가격이 16,500원입니다. 언제쯤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신다고 네, 그러는데 그럼 네. 감 좀 잡아주십시오. 예, 예. 우선은 감이 당연히 안 잡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담했지만 이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것은 당연하다고 느끼셔도 되시고, 지금 좋은 종목 사셨고 AMOLED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강하게 올라간 것이 제가 아까 시황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개인들 매수세에 의해서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보셨을 때는 지금 사셨던 가격대 위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으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일 같은 경우도 한번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만약 5일선 뚫어준다고 한다 그러면 의외로 또 강하게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22,000원 선까지도 우선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만에 하나 또 감이 안 잡힐 경우, 예를 들어서 글로벌 또 위기가 또 닥쳤을 경우에 같은 경우는 또 만에 하나 손절가를 제가 정해 드린다고 하면 그 14,900원 선 만약 밑에서 빠졌을 경우에는 우선은 뭐 손절가로 제가 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22,000원 선까지도 볼 수 있다. 덕산 하이메트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남해화학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4979님께서 올려주셨는데 2만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2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예. 뭐 우선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이 크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남해화학 같은 경우 업종이 이제 비료 업종이고 상당히 그 북한 그 관련한 그런 테마 종목 쪽에 편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 관련주들이 의외로 플러스가 나고 그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북핵 관련한 리스크가 과도하게 이제 주가에 전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심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우선은 그런 리스크가 반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락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17,000원 선부터 우선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선까지 우선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제 업황 같은 경우 보면 1분기 실적 괜찮았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기 기 때문에 앞으로도 2분기까지도 한번 2, 3분기 넘어서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남해화학을 한번 살펴봤고요. SBS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네요. 4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유한 지 꽤 됐는데 도대체 언제 상승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최근 장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진단을 내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건 확실하거든요. 예, 예. SBS 진단 좀 부탁드리죠. 예. SBS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이제 스포츠 중계 관련한 이제 그렇죠. 그런 수혜가 나고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해서 저번에 예전에 올림픽 때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뭐 강하게 한번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였다가 지금 최근에 올림픽 그 월드컵 관련해서
상당히 강하게 움직임이 있었고 네. 아직까지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쭉 어제 빠졌다가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이제 위에 저항선들이 이제 버티고 있고 우선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조금 상승세가 둔화될 수는 있지만 SBS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올해 같은 경우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서 충분히 수혜를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상당히 뭐 걱정을 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우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4만 원 선에 사셨는데 의외로 또 강하게 올라가서 올해 같은 경우 또 매출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이쪽 4만 2천 원 선을 뚫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실 것 같으면 한 5만 원 선까지도 지켜봐도 좋을 그런 우량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손실이 크신 분 상담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네오이즈 인터넷을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2,350원이거든요. 40%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4%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대가 7,900원 선 손실이 상당하거든요. 추세 자체도 지금 그래프를 봐도 좀 많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예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수혜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굉장히 좀 상승 추세가 보였다가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 수혜주들 중에서 상당히 뭐 상승 표기인 종목들은 거의 없고 네오이즈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글로벌 위기 때문에 같이 좀 하락을 했었고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대한 그런 심리가 좋아진다고 하면 네오이즈 인터넷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뭐 음원 관련한 사업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고 가격적인 면에서 보셨을 때는 우선은 뭐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지났다고 우선 보고 있고요. 네. 우선은 코스닥 쪽이 좋아질 것을 우선 염두에 두시면서 그 이제 각자 바라는 거죠. 이제 그 시기가 빨리 오기를 좀 우선 기다리시면서 좀 우선은 지금 사셨던 가격대가 이제 그 가격대 이제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쪽에서 횡보를 하면서 급락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손실 보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1차 목표는 사셨던 가격대까지 12,300원 선까지는 우선 기다리셔도 좋고 이때 만약에 흐름이 좋다. 그걸 리스크 뭐 외부적인 리스크가 해소가 된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쯤 이 이상을 뚫어 준다고 한다면 뭐 16,000원 선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싶고 그 시기가 우선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기간 그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지금 얼마나 보는 게 좋을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핵심적인 부분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그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의외로 심리가 좋아진다고 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북핵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뭐 전쟁이라는 것이 둘만의 그 이제 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그 북핵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다는 부분은 뭐 한 뭐 1, 2주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해외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그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본다면 뭐 한 달 정도까지도 우선은 지켜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정도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SBS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에게 격려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더 충실하게 내용을 더 보충을 해서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상담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수익, 높은 수익 꼭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종목은 한라건설입니다. 15,850원에 매수를 하셨고 5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용을 쓰셨다고 하거든요. 네, 이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이 한라건설 이 가격대 한라건설. 자체도 손실이 꽤 있으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뭐 신용을 쓰셨다고 하시니까 우선은 신용을 쓸 때는 우선은 조금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선 신용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을 쓸 때는 우선은 조금 뭐 단기적으로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한라건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뭐 자회사들 뭐 상장권 뭐 유상증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좀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저도 보고 있었지만 뭐 건설 경기도 우선 안 좋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위기 때문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해 있고 아직까지도 지금 특별한 모멘텀은 지금 우선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우선 보유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양봉이 나셨을 때 그러니까
그 5일선 위로 한 번쯤 치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비중이 지금 50%인데 뭐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금은 조금 아끼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렇죠.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현금 우선 아끼셔야지 신용을 쓸 때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을 쓸 때는 그 모든 종목들이 이제 대세 상승기라든지 그렇게 돈이 자기가 없고 시세 편승하고 싶다 하는 거지 뭐 낙폭 과대에 따른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라건설까지 살펴봤는데 종목을 봐드려야 될 게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아쉽게도 오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지금 오늘 그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동국산업입니다.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1분기 실적이 우선은 그 이제 예상 외로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예상이 좋게 나왔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들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700억 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억 원 상당히 좋아지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들, 동국 SNC 같은 그런 자회사들의 실적도 우선 좋아지고 있고 또한 그 이제 IFRS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쪽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연결 실적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선을 그리면서 지금 저항선을 다 뚫고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우선 6천 원 이상 그 장기적으로는 이제 8,000원 이상까지도 우선 볼 수가 있고 거래가 지금 상당히 지금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좀 우선 들어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정윤성 대리와 함께 이 많은 종목 발빠르게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숫자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1% 오르면서 동시효과가 접어들었고요. 코스닥은 2.5%. 그래도 어제의 부진을 좀 많이 만회하려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좀 미약한 모습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오늘장 상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